자,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74페이지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이게 본다예요. 자, 이제 대리 행위할 때는요.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현명이라고 하죠. 예, 우리 뭐 대리권과 지금 대리행위 쪽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상대방을 위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는 거잖아요. 이때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하잖아요. 현명이고 이 현명은 분료식 행위예요. 분료식입니다. 그러니까 꼭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갑의 이름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의 이름만 썼을 때 이게 문제죠. 이거는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요. 이거는 현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명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현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대리인이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사례로 나오면 위임장 제시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은 경우에도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없으면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위한 행위로 본다. 그 말은 대리인은 대리 행위할 의사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현명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현명이고요. 그리고 대리 행위할 때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리 행위의 하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는 사기나 또는 강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면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116조 제1항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건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6조 제2항에는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했을 때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 이것만 들어가도 이거는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는 대리인 표준이 아니라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얼른 보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할 때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 현명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익이 생겨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표시 즉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또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는 아니다. 그죠? 대리인이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만 표기한 경우에 대리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름만 쓴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갑의 이름만 쓴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여기에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 쓰고 자기 자신이 본인인 행세를 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이라 믿었다면 대리인이 법률관계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갑의 이름만 쓴 거 일명 서명 대리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 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가 아니라 모든 건 다 원칙이 뭡니까? 대리인 표준입니다. 예외적으로 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줘야 본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있을 때만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것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고요. 5번에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한능력자가 자신을 위해서 법률행위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완전치 못한 바람에 제한능력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고 대리행위하는 과정에 잘못을 해서 손해가 생겼어도 이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해석은 제한능력자인 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대리행위는 유효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다만 의사결정은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로서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을의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는 본인인 갑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전부 대리인 표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의 경우 그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취소 담보 책임의 주장은 대리인에게 기소한다가 아니라 대리행위의 하자, 즉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받을 건지 말 건지 대리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 대리 효과를 받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 행위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이 취소나 해제는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특별히 해제 또는 특별히 취소해라 라고 특별수권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이 한 대리행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3번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 갑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을이 병에게 사기를 친 거거든요. 제가 안경을 바꿨더니 잘 안 보입니다. 을이 병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라든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 대리인 표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으면 이는 대리행위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병이 취소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갑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취소권자의 취소는 의사표시 한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게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가 병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갑과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리행위는 갑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이 알았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17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18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자, 19번에 배임적 대리행위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19번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요.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유효한 대리행위로 봐야 되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이 계약의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이행을 요구해 오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을이 자신의 이름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을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오면 스스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의 사정에 비춰볼 때 계약의 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면 즉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대리 효과 발생해야 되겠죠. 예. 이 경우는 알 수 있었다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법률 효과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줬고 또 갑의 인장만 날인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없다? 아니죠. 갑의 이름만 가지고도 행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5번에 을이 병을 기망하여, 즉 대리인이 병을 기망했대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갑이 선이라면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리인이 기망행위했으면 이건 본인이 기망행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세요. 다음은 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그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 소유 건물을 매각했다 그래요. 토지 건물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갑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만약에 무권 대리로서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효는 아니고 일단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서 그 권한을 넘어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냥 무효 이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 자, 이거는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토지를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팔으라 그랬지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무권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또 법무사 A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을 대리해서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건 쌍방 대리 맞죠? 자, 미성년자 갑의 부모가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 그래요. 갑의 부모가 법정 대리권 가지고 갑의 토지를 매각하는 건 공동 대리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갑의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 그렇죠. 파산 선고 받았으면 대리인의 사성파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했잖아요. 이거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복대리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대리권의 중복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인데 자, 갑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때 대리인이 있었고요. 이 상대방을 정이라고 할까요? 복대리인 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를 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법률행위 합니다 라고 표시하고 법률행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리인이 할 때는 반드시 협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은 하되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리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대리인 선임행위. 그럼 복대리인 선임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대리에 관한 권한, 즉 수권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했죠. 이 복임권은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복임권의 범위가 다른데 저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복대리인은 본인의 뭐가 있을 때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승낙은 이거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명시적인 승낙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 묵시적인 승낙은요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치 않은 행위를 위임하면서 본인이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말이 조금 복잡하네요. 가서 누구나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행위를 위임하면서 자 가서 네가 꼭 해라 라고 하는 건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가서 이거 좀 해와라. 그리고 복대리를 선임해도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답니다. 선임했으면 똑똑한 놈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에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고 선임 감독상에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 책임도 일부 감경 내지는 경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감되는 건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요? 지명했을 때요. 복대리인 지명했을 때 이때는 부불통의 책임만 진다죠.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부불통해 책임이죠. 부불통해.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법정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이 여기도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복대리인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이렇게 해서 선임된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지위는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리인의 대리권이 복대리인의 대리권보다는 클 수는 있어요. 암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커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할 때는 갑을 대신해서 병이 왔습니다라고 바로 하는 거고 그 법률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내부적 기초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건데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한다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넓다. 그렇죠?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범위는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고 무과실 책임,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정소유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을을 대신해서 을의 친구인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정과 A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즉 복대리인 선임한 것처럼 보이죠. 임의 대리인인데 복대리인 선임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에게 A 부동산의 구입을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는 거죠. 또 위 1의 경우에 갑은 병이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아닙니다. 복대리 성립하는 거고요. 을이 갑의 양해를 얻어 다시 병에게 A 부동산에 구입할 것을 의뢰한 경우에 병은 정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A 부동산의 등기 및 점유를 갑에게만 인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인도해도 되죠. 어차피 대리인의 업무 감독을 받는 자가 복대리인이에요.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을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할 때는 병에게 구입해도 좋다고 갑에게 말한 경우에 병에게 구입하게 해도 좋다고 갑에게 말한 경우에 즉 뭐요? 지명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을은 병이 성실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정도 부불통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병에게 A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대리권 수요였다고 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병이 정과 계약 체결했다면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했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권, 복대리가 성립했는데 이 경우엔 권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고 또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옳은 지문이 1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5번 지문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말까지 들어가면 그 법률 효과는 가볍게 귀속될 수 있어요. 표현 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옳지 않은 겁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대리인의 파산, 사성파 다 나왔네요.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본인은 사망밖에 없죠. 숙권행위의 철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5번 문제도, 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법정 대리인 갑이 사망했대요. 그래요.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 사성파 사까지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였습니다.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만취 상태도 의사 무능력이거든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을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은 본인이 사망했다. 그럼 대리권 소멸하는 거죠. 법정 대리권 소멸하는 거고요.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사성파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성년이 된 경우에 친권자인 갑의 대리권. 을이 성년이 된 경우에 친권자인 갑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자, 오른쪽부터는 이제 무권대리죠. 이번 시간은 시간에 러닝 타임이 조금 짧아도 무권대리만 별도로 띄워서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